팬데믹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자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주역인 청년 간의 평화에 대한 교류 협력은 미래 평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되지 않은 원호는 살아있는 자를 해치는 무서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애도하고 진언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화요와 상생을 기할 수 있습니다. 사삼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삼의 강한 영험이 생산적인 동력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회식은 줄었는데 홈파티는 뜬 거예요.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행위가 똑같은 건데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직급이 높을수록 재택근무가 좋지 않아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낮은 직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방해 없이 할 수 있어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사 내 상사의 장무 같은 거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김 대리 이거 좀 봐줘요. 이유가 내 엑셀이 안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일인데 내가 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들을 이번에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업무 휴식에 떨어진 이유를 이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면 보고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본인의 삶을 기록해서 알려요. 기록스타에 미라클 모닝 챌린지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난 책 봐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나의 삶의 견실한 어떤 신청 자체를 사방에 알림으로써 어떤 분씩부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다섯 글자로? 네. 그러면 저는 네. 도전하는 삶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그때 보고 전 다 해봤기 때문에 강 앞에 딱 섰을 때 아 못하겠어 나 포기할래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아 할 수 있다 이 생각 또 다시 떠올라왔더니 진짜 사람이 태어나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스도 벗을 수 있고 또 미래의 그런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어느 날 제주에서는 동백꽃이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인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갖게 되었습니다. 암흑의 시대,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파란색 평화의 문이 보입니다.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황금색 마스터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키에 평화의 희망을 담은 해시태그를 넣어서 평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말하는 평화, 미래를 여는 마스터키.